지난 60년 남한은 거대한 섬이었다. 휴전선은 넘을 수 없는 국경이었고 모든 불행은 거기에서 시작됐다. 이것은 국토의 분단만이 아니었다. 우리 마음속의 분단이 언제나 발목을 붙잡고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았다. 동북아시아의 작은 분단국 그 변방의 땅에서 벗어나 세계의 동반자가 되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다. 참여정부, 우리가 꿈꾸던 나란 어디에 와 있는가? 그는 언제나 전략을 말하고 정책을 말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했다. 잘 살기만 하면 모든 꿈은 이루어지리라 믿었다. 코리아 드림이 생겨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오늘,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가? 누구는 민주화만 되면 모든 꿈은 이루어지리라 믿었다. 독재와 고문이 사라지면 진정한 선진국은 이루어지리라 믿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행복한가? 실제는 절망적이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꼴, 절반 가까이가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다. 소득 만족도 또한 10% 수준, 10명 중 한 사람만이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고 있다는 뜻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민주화의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무슨 정치적이라는 건 이슈가 생기는 거고 갈등이 있는 거고요. 문제는 그 갈등이 해소되고 나면 정치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당연한 것처럼, 공기라는 것처럼 당연한 걸로 생각되니까, 민주화 이후 이미 성취됐으니까 그 다음 이야기를 위해서 뭘 준비했던가. 옛날식으로 밥 3끼만 먹여주면 만족한다는 사람 더 이상 없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제 세계 경제에 편입이 돼갖고 여행을 해도 이제 미국으로 유럽으로 뭐 다 다닙니다. 이거 보니까 더 많은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죠. 사회가 성장하면 불만지수도 함께 성장을 합니다. 참여정부의 비극은 거기에 있었다. 지금까지는 불만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해졌다. 새로운 불만이 생겨났고 감춰졌던 모든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른바 선진국형 불만이었다. 어떻게 보면 참여정부는 바로 그 선진국형 불만 위에서 출범한 최초의 정부였다. 민주화와 경제성장 이후 이제 우리의 다음 꿈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참여정부 5년은 바로 그 전략과 비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 참여정부 5년,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지지자들의 이탈은 큰 타격이었다. 지지자 이탈의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라크 파병 결정과 한미 FTA 체결이었다. 지지자들의 이탈을 각오하면서까지 왜 참여정부는 파병을 결정하고 한미 FTA를 결정해야 했는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즉 FTA의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한미 FTA는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전략과 비전에 의한 결정이었다. 무엇에 밀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격렬하게 반대했다. 일부에서는 참여정부가 원래는 개방주의자들도 아니고 또 FTA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나중에 어쩌다가 전략적으로 뭐지 이 FTA를 하기로, 한미 FTA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틀립니다.
정부가 출범하는 초기부터 사실은 통상, 개방형 통상국가로 간다라는 것을 큰 하나의 그 모토로 삼았고요. 우리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한미 FTA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FTA를 왜 해야 되느냐, 왜 미국이냐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경제 구조상 우리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어느 쪽에서 만들어지고 있느냐, 교역이다. 교역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특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흐름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럼 경쟁이다. 회피할 수가 없다. 그럼 그게 전략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전략을 만드는 데서 가지고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그 요소를 어디서 만들어낼 것이냐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저는 FTA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민들 역시 영원히 개방을 거부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그 시기였다. 왜 꼭 지금이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를 추격하면서 거의 우리의 목덜미를 지금 쥐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다고 다른 앞서가는 국가들은 저 앞에 있는데, 미국 같은 그런 국가들은 앞에 있고, 중국은 우리의 목덜미를 잡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뒤를 돌아가지고 중국하고 싸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 확 튀어나가야 되는데. 우리만 이렇게 좀 빨리 움직이는 것이 뭐가 이 좀 손해보는 것 아니냐. 상식적으로, 이 남이 먼저 가고 뒤따라가면 아주 쉽죠. 그죠? 뭐 등산할 때도 앞 사람 발 놓는 대로 따라가면 뭐 쉽습니다. 미국이 먼저 가고 우리가 뒤따라가면은 뭐 정치적으로 부담은 없겠죠. 근데 특별한 실익은 없을 것 같아요. 특별한 실익은 없고. 그러면은 앞서간다고 무슨 실익이 있느냐? 앞서가면 실익은 있습니다. 우리가 질질 뒤에 따라가면서 저쪽에다 시간을 많이 주면 저쪽에 그러한 요구가 많이 등장이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볼 유혹을 느끼게 될 소질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현재 예측으로는 국민의 10%가 손해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로 농업과 수산업 분야다. 만약에 한미 FTA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농업 자체가 이제 계속 정전대적인 방식으로 그냥 있었어야 되는 것인가?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산업 발전 구조와 거의 같은 맥락으로서 이제 산업의 고도화도 농업 분야에서도 이제 취할 시점이 된 것이다. 이것이 좀 강제적으로 진행된다는 면은 있는데,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선진화 또는 도약을 위해서는 한미 FTA는 필요했다. 그 분야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전반적인 농업이나 수산업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건 아니죠. 그건 충분히 우리가 우리 기호에 맞고 상대편 기호에 맞는 것을 특화하고 고급화해 나가면서 충분히 살려낼 수 있습니다. 어떻든 분명한 것은 모든 협상은 일방적인 승리나 패배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이 있고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너무 커졌고 남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이죠. 또 그거를 남들이 요구가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느냐. 그건 우리가 남들에게 진출을 하려면은 그만큼 우리 제도를 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스스로 닫아 걸고 우리 스스로 안에서 굴려가지고 충분히 남든 만큼 살 만큼 우리가 인구도 많고 땅덩이도 넓고 자원도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전략은 빠른 거죠. 미래는 언제나 알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불안해도 언제까지 현재에 머물 수는 없다. 지금 우리 경제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만 하고 참여정부는 그것을 선택했다. 외제담배 시장 개방, 그게 한때 이제 굉장히 그 협상거리가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저도 그 협상에 참여를 했었고요. 근데 그때 논란이 있을 때에 뭐 지금 돌이켜보면 참 그게 협상거리가 됐냐고 할 정도가 그때는 굉장히 심각한 협상거리였고 그만큼 이제 격세지감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돌이켜보면은
담배 시장을 외제에다 열면 우리 전매청, 그때는 전매청이라 했습니다. 생존이 어려워진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국산 담배나 우리 담배 재배량이 많이 줄었다. 저는 그런 소리 못 들었습니다. 그게 경쟁의 원리죠. 개방의 원리고. 이라크 파병은 더 큰 반대에 부딪혔던 사안이다. 파병의 규모는 3,000명 이내로 한다. 단 기존의 서희 제마부대를 포함할 경우 총 3,700명 이내로. 이라크 파병은 참여정부 초기부터 참여정부에게 엄청난 부담을 남긴다. 파병 결정은 고전적 지지층들이 지지를 철회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대의로서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대통령님도 그러셨고, 저 역시 내가 만약에 내 개인적인 대의라면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파병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반대하고 그랬겠죠. 대통령께서 그 당시 담배를 끊으셨던 걸로 아는데 근데 담배를 다시 피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참모로서도 굉장히 죄송스러웠는데, 우리가 미국이 갖고 있는 나토와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인 한국이 안 보낸다라고 하면 그건 완전히 참여정부가 반미정부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고, 그럼 북한 핵 문제 갖고서 한미 간에 공조를 할 수도 없어요.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이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겠다는 명확한 징표로서 하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 전략적 고려는 당시 진행되고 있었던 북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 입장과 이 참여정부의 대북 입장이 좀 달랐기 때문에 이 한미 간의 대북 정책의 입장을 좀 조율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신뢰의 그 표시로서 이라크 파병 결정을 내린 측면이 큽니다. 정부에게 남은 문제는 이제 그 파병의 규모와 파병 부대의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있었다. 미국은 처음에 이제 한국이 이라크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 사단 대 여단급 규모를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그런 만 명 이상, 이제 미국이면 분명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 사단급 규모의 병력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상당히 이제 협의를 많이 했던 것이죠. 미국은 사단급 규모의 전투병 파병을 요구했고 국내 분위기 또한 결국 만 명 규모로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파병 규모를 3,000명 선에서 끊고 성격 또한 비전투임으로 끌어내는 데 성공한다. 이는 지금까지도 매우 효과적인 협상이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협상 있는 한미관계를 우리가 좀 축을 했었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월남 베트남에 한국군을 파병할 때는 그 우리 병사들이 그 베트남에 가서 근무하면서 받는 월급, 그 월급 다 우리 국민 세금도 아니고 우리 정부가 주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다 주는 거였어요. 단 한 푼도 우리가 쓴 게 아니고 미국이 다 해준 거죠. 우리 몸만 간 거.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이 요구한 게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 200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이 우리 쪽에 기대하는 바도 많아요.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지 파병 문제라든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 돈을 내고 또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한다면 또 미국이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만큼 옛날 한미 간에 대화하던 방식하고는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협상이 있는 한미 관계를 만들어 보자는 거였죠. 예를 들어 미국은 우리한테 뭐 만 명, 한 7,000명, 8,000명을 이라크에 보내고 싶어 했을 때, 아, 우리는 그게, 우리 사정은 그게 안 된다. 한 3,000명만 가자. 그래 협상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 우리 여건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이죠. 협상이 있는 관계. 그것은 기존의 한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작전 통제권 환수는 그 대표적인 예다. 참여정부는 2005년 제4차 안보정책 구상회의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공식적으로 제의한다. 전시작전 통제권 행사를 통해서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정대로 거듭날 것입니다.
전시 작전권 전환에 대한 큰 틀 합의. 결국 2006년 10월 한국의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최종적으로 합의된다. 반세기 만에 되찾아온 주권이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반응이 일어났다. 퇴역 장성들이 나서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들만이 아니었다. 언론도 함께 가세를 했다. 불과 몇 년 전 평시 작전권을 이양받았을 때 언론은 한결같이 이제는 전시 작전권이라고 입을 모았었다. 그러나 언론과 그들은 이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그런 소리 하는 건 반미 아니고 우리 대통령은 이미 우리 국가의 능력이 그만큼 되고 국군의 능력이 됐으니까 이제 또 그것도 당장도 아니고 앞으로 한 5년 잡고 이걸 하자. 헌데 우리 대통령은 반미라 그러고 그게 무슨 그 경우입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경우죠. 독립국가가 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한다 하는 거는 그건 정말로 그 너무나 부끄러운 소위 그 주권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러한 작동권을 환수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그 구체적인 결단을 하고 또 그걸 조치를 하고 이런 게 매우 미약했거든요. 지구상에 전작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작전 능력을 갖고 있지 뭐 작전 통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군대라는 것은 그건 올바른 군대가 아니죠. 전시 작전 통제권만이 아니다. 한미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였다. 주한미군 문제는 언제나 한국 사회의 화두였다. 미군이 우리 안보에 기여를 해온 것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미군 기지와 훈련장은 주민들과의 마찰을 초래했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상당한 제한 요인이 되어 왔다. 미국도 이제 경제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과거의 전쟁 개념에서 미래의 전쟁으로 다시 이제 그 트랜스포메이션 하거든요. 거기는 항상 경제성과 효율성이 있는 겁니다. 기지가 너무 흩어져 있으니까 관리하는 데 힘들죠. 또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자꾸 발전하는 게 땅이 필요하고 갈등이 조장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 문제. 그래서 그걸 자연적으로 양국 간의 국익을 위해서 이루어진 건데. 참여정부는 집권 직후부터 미래 한미동맹 정책 구상 협의를 통해 끊임없이 기지 재조정 문제를 협의했다. 마침내 2004년 10월 그 합의에 이른다. 용산기지는 조속하게 이전하고 미 이사단은 우선 북한 핵 문제 등의 위기 상황이 정리되는 이후에 검토해야 한다. 합의에 따라 그동안 전국에 산재되어 있던 35개 미군기지는 2개 지역으로 통합되며 이 과정에서 총 5천여만 평의 땅을 되돌려받게 된다. 주한미군 재배치가 합의되면서 서울 한복판에 있던 용산기지도 되돌려받게 됐다. 청일전쟁 당시 청나라군이 맨 처음 군대를 설치한 이후 일본을 거쳐 미군까지 이어지는 동안 무려 110년 동안 남의 나라 군대가 주둔해 있던 곳이다. 이제 이곳이 돌아오는 것이다. 용산이라는 위치가 한강 바로 옆에 있을 뿐 아니라 사실은 서울의 아주 중심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발전도 못해 왔을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도 그 중요한 핵심 지역이 여태까지 외국에 의해서 점령당해 왔다는 미군 주둔의 문제도 그렇거든요. 거기에 완전히 그는 미국과 같은 미국 나라처럼 되어 있었지 그게 우리 뭐 서울시장이나 우리 정부가 어떤 공권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언론은 자주 국방이 실현되는 그 모든 과정을 한미 갈등에 징후하며 논란을 부추겼다. 용산기지 이전할 때도 한나라당 의원 142명인가 전원이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고 이전 반대 결의안을 냈는데 그로부터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당시 결의안에 찬성해서 사인하신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지금 용산기지를 민족공원화 만드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서 정부가 조금 짜투리탕이라도 팔아서 어떻게 좀 그 우리가 평택 이사가는데 좀 이전하는데 좀 돈 좀 마련하라도 한 평도 못 팔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국내 여론은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과의 대등한 협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미국 당 정책 담당자라고 한국 담당자들이 협상을 하면 한국에 있는 많은 언론이 우리 편을 들어 한국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한국이 왜 동맹을 위험하게 하느냐 하면서 미국의 입장에 오히려 동조하는 그런 아주 역설적인 모습이 보여가지고
정말 어려운 것이죠. 사실 대등한 주권국가끼리 협상이라면 갈등은 당연하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의 그 정책 이 과정에 있어서 좀 조정을 해나가고 또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나놓고 보면은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만큼 공고한 경우도 드물고 미국 스스로도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지난 2차 대전 이래 60년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로 보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 과정은 한미 관계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불가분하게 있었던 어떤 그 진통 과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외교에 참여하는 그 행위 주체들이 좀 많다 보니까 미국도 거기에 대한 그 적응 과정이 좀 필요했던. Of some of the most hawkish members of the Bush administration, and we've seen people like Chris Hill come to the fore in North Korean policy. So, yeah, in retrospect, I think the Americans have moved much closer to the South Korean side in this debate than vice versa. 우리가 과거에 보면 말씀이죠. 한미 공조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그냥 같이 이 발을 맞춰서 나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한미 공조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한미 공조라는 것은 우리도 미국의 필요를 들어주고 또 미국도 한국의 필요를 들어주는 그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공조를 이루고 있다. 그것은 한미 관계의 균열이 아니라 반세기 동안 굴절된 한미 관계가 정상화되는 과정이었다. 참여정부의 한미 관계에서 가장 빛을 발한 대목은 북핵 문제 해결 과정이었다. 우리 한미 관계를 역사적으로 조명을 해보면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입장이 달랐을 땐 거의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갔었어요. 그러나 북핵 문제만큼은 사실상 미국이 참여정부의 방향에 따랐던 예외적인 케이스죠. 협상에 의한 핵 그 불능화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 역사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거죠.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일을 이제 과감하게 해나가고 있는데. 2007년 10월 남북정상이 만났다. 북핵 문제가 최고의 화두로 떠오른 그 시점에서의 만남이었다. 또 한반도 문제도 늘 그 유엔에서 다뤄야 될 문제 중에 하나로다 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되니까 저로서는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를 크게 덜었구나 이런 또 안도감도 있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또 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그 평화 안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물론이고 이걸 벗어나서 동북아 전체의 이제 이 안보 안정을 갖다 유지할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0년 6.15 공동선언을 만들었었던 것이 하나의 그 이 평화의 설계도라고 하면 이번에 이 노 대통령께서 14 선언을 만들어내시고 이 합의 내용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은 이 평화 시대의 구체적인 그 설계를 구체화시켜서 뭐 건물도 짓고 길도 만들고 뭐 사람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평화 시대를 본격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란 큰 테두리를 합의함으로써 남북 공존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한반도 내에서 남북한이 경제 협력을 통해서 양측이 모두 경제적 번영을 구가를 하겠다는 의지는 확인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북한과 남한이 생각하는 경제적 번영이라는 게 좀 큰, 아직까지도 큰 차이는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큰 갭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는 계기를 또 마련한 것이 아닌가. 이번 정상회담이 만들어낸 획기적인 성과라고 하면, 지난 12월 11일부터, 문산, 판문역 간의 그, 화물 열차가 매일 정기적으로 운행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정말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물열차가 그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하루에 한 차례씩 왕래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동안 사람이 왕래하거나 차량이 왕래하거나 또는 뭐 선박이 왕래하거나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의미거든요. 서해를 평화지역으로 재해석하는 전환을 가져왔다는 점 역시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그 서해 하면 늘상 우리가 분쟁과 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과 또 군인들의 희생과 그런 그 어두운 면의 바다였다고 하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해를 어떻든 협력과 평화와 그리고 남북 간의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바다의 개념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한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의 최고 화두는 역시 북핵 문제였다. 정상회담은 이미 그 이전에 추진되고 있던 종전선언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정상회담 직후인 10월 9일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다시 한번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날 오후 다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러시아의 협조와 기여를 당부했다. 그 며칠 후 청와대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남과 북, 미국, 중국의 4개국 정상의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 사이에도 매우 긍정적인 대화가 오고 가고 있었다. 종전선언, 그야말로 한반도가 반세기 넘게 꿈꾸던 일이다. 종전선언의 가능성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여기에 이르는 동안 참여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큰 몫을 했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 5년 동안에 미국이 미국이 볼 때 멀리 떨어져 있는 중견 국가, 소위 중급 국가인 한국이 이 세계사를 움직이는데 이렇게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점은 한국이 확고하게 한반도의 주체로 섰다는 점이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다. 우리가 근세사에 보면은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쓴 적은 별로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써준데 그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종속적으로 딸려갔고 의존적으로 얹혀 있었고,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선례를 남기고 또 그것이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하는 데 있어서 참여정부가 우리의 외교안보사에 있어서 그리고 동북아시아와 국제정치사에서 갖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여정부가 집요하게 지켜온 원칙이 이뤄낸 성과였다. 참여정부가 지켜온 원칙, 그것은 무엇인가?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 대통령이 국내 언론을 향해 처음으로 던진 말은 다분히 의미심장했다. 그것이 이제 한반도 전체 함께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측이 개혁되고 개방될 것이다. 이런 말을 좀 우리가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조심성 없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정부라도 앞으로 그런 말을 썼으면 안 되겠다. 그것은 북한에게 보내는 신뢰의 메시지이자 우리 사회에 대한 반성의 메시지였다. 신뢰. 이 한마디는 참여정부 대북정책의 원칙을 드러내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다. 지난 5년은 이 신뢰를 실천하고 약속하고 확대시킨 과정이었다.
물론 이 원칙이 쉽게 관철된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미국과의 문제가 있었다. 우리가 외교적 소위 평화적인 노력을 다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대북 강경 정책을 썼었을 때는 한반도의 파국적 현상이 올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재고를 하라. 이런 일방 아주 일관성 있는 정책을 견지한 것이 아주 효과를 봤다고. 이제 한반도에서 앞으로 평화를 지킬 당사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남과 북이죠. 한반도에서 평화는 남과 북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 보고 평화를 지키달라고 그러면 그 나라 보고 여기에서 계속 휴전선을 유지를 하면서 휴전선에서 와서 배치를 하고 군대를 두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는 거죠. 미국이 우리의 그 변해가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아주 꾸준하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미국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외교에 나갈 길, 방향 이런 것이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입장과 부합한다 이런 점을 납득하게 됐죠. 여기에 오기까지 매 순간이 고비였고 도전이었으며 매 순간이 위기였다. 처음부터 그랬다. 저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베이징 3자 회담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미국은 수년 동안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당선이 결정되던 2002년 말 세계의 시선은 한반도에 집중돼 있습니다.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으로부터의 탈퇴 효력이 자동적으로 즉시 발생한다는 것을 선포한다. 상황은 극으로 치달았다. 마침내 대북 군사적 옵션도 테이블에 있다는 경고와 함께 또 한 번의 북폭설이 흘러나왔다. 바로 그때 참여정부가 출범했다. 참여정부가 이제 2003년 초반에 이제 출발했을 때에 상당히 북핵 문제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 보면 2002년 10월 달에 이제 제2차 소위 말하는 이제 북핵 이제 소위 위기가 이제 그때 왔었고 그런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그걸 짊어지고 참여정부가 출발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어떤 해결의 틀을 찾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육자회담이 이루어지기도 전이고 또 어떻게 보면 마주오는 열차처럼 이제 치달아가던 그런 상황이었죠. 미국은 기본적으로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처음엔 군사적 행동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쳤죠. 그래서 영변 핵실에 대해서 이제 정밀 타격 같은 걸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참여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무력을 통한 해결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냈다.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풀겠다 하는 게 대통령님의 철학이었거든요. 첫째 하나는 북핵은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 고 폐기시키는 방법을 평화적으로 하겠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게 북핵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 적극적인 역할. 사실 이 세 개 원칙이 이제 그동안에 쭉 이제 계속된 것이죠. 미국이 보편적인 범세계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의 정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동의를 하는데 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은 이 자체가 우리의 사활적 이익을 이 안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무슨 뭐 그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꼬치꼬치 우리가 그 따지지 않고도 웬만하면 이 지지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육자회담이 마련됐고 폭격설까지 치달았던 위기는 한 고비를 넘긴다. 그러나 2005년이 되자 이번엔 더 큰 위기가 왔다. 핵무기 전파방지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하였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 그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육자회담을 좀 빨리 가동을 시켜서 다시 좀 뭔가 좀 성과 뭔가 좀 이 문제의 진전을 좀 보이려고 좀 많이 시도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그런 핵실험 선언 아니 핵 보유 선언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미국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한반도는 다시 한번 6월 위기설에 휩싸인다. 한
가장 시급한 건 무너질 대로 무너진 북미 간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일이었다. 그해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미스터 김정일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그 7일 뒤 평양을 찾은 통일부 장관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부시 대통령 각하라는 호칭을 유도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부시 대통령 각하라고 할까요? 이런 반문과 함께 나는 부시 그 며칠 뒤 이른바 중대 제안이라는 것이 나오기 이른다. 이 경수로를 종식하는 문제와 육자회담에서의 에너지 지원 문제를 갖다가 연계시키는 뭔가 같은 아이디어를 모색을 하다가 나온 것이 이제 중대 제안입니다. 경제적 보상 문제를 우리가 일거 해결을 해버리겠다 해서 200만 킬로와트 송전 문제가 나왔던 것이죠. 이게 이제 핵실험선은 직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다시 경수로를 지어주는 얘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경수로를 북한에게 지어준다면 우리의 중대 제안은 이제 좀 변경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중대 제안 자체는 그 당시 정말 엄청난 그런 그 이 저 영향력을 행사했고 실제로 9.19 공동성명이 나오는 과정에 큰 그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9.19 공동성명이 발표된다. 9.19 선언은 그것만 지키면 모든 게 해결되는 핵심 사안을 다 담고 있는 획기적인 선언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보면은 북한의 핵 그 비핵화 과정과 함께 한반도에서의 평화 체제를 협상하기 위해서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 사이에 별도의 포럼에서 적절한 시기에 협상을 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명문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The role that the South Koreans had in working with both the Chinese and the Americans to find a path towards a common language. This was a very tough negotiations. Now, this is something I'm sure that the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 at the time had a personal conversation with Secretary Rice to try to convince her that if the United States did not concur with this and agree to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be isolated. 문제는 거기에서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미국의 강경책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고 북한은 미국이 막고 있는 금융 제재에 반발, 북미 관계는 다시 고비를 맞는다. 소위 적대적 무관심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북이 핵을 갖든 말든 간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에 북의 체제 전환밖에 없다. 김정일 체제가 없어져야만 가능하다. 김정일 체제를 어떻게 없을 것인가. 김정일 체제를 결국 바꾸려고 하면 북에 대해서 고립과 봉쇄 정책을 써야 된다. 근데 우리 그것도 우리가 우리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죠. 이유는 뭐냐? 고립 봉쇄한다고 해서 북이 체제 전환이 이루어지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북이 핵만 갖고 김정일 체제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문제죠. 봉쇄 정책의 결과는 자명했다. 2006년 7월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3개월 후 끝내 핵실험에 돌입한다. 우리 과학연구 부문에서는 주체 95 2006년 10월 9일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과학적 타산과 면밀한 계산에 의하여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자 이제 북한이 이제 갈 때까지 갔으니까 소위 레드라인을 넘어섰으니까 이제 북에 대해서 이제 응징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때도 결국에 노무현 대통령 입장은 아주 강력했던 걸로 알아듭니다.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외교적 소위 평화적인 노력을 다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대북 강경 정책을 썼었을 때는 한반도의 파국적 현상이 올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재고를 하라.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그 북핵 문제를 그런 방향으로 간 것은 어떻게 보면 국제 정세의 흐름이나 역사의 흐름을 잘못 판단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북을 너무나 과소평가했고 북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결국 정책을 만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부시 행정부가 일관되게 기독교 근본주의 입장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을 해서 강공으로 일관했지만 핵 문제에 있어서 핵 문제 해결보다는 핵 문제가 악화되는 상황으로 치달았고 결국은 부시 행정부가 이 자기의 대북 정책의 그런 강경 압박 기조가 북한을 설득하는데 또 북한을 굴복시키는데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꾸준하게 일관되게 미국 정부로 하여금
북한과의 협상, 그리고 북한을 하나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실체 인정,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했던 것이고, 참여정부는 일관되게 그런 입장 속에서 부시정 정부를 설득해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But it wasn't until, as I mentioned before, until January of 2007, in the light, in the after effects of a nuclear test in October of 2006, that the United States began to switch policies for a number of reasons. South Korea was very consistent in its recommendations and its approach to the United States, and ultimately the U.S., for other reasons, have now taken up those suggestions and are attempting to work a negotiated and a diplomatic end to this nuclear crisis. 정작 미국 설득보다 더 힘든 건 국내 언론이었다. 전쟁 불사론까지 나왔다. 명백한 선동이었다. 농성식 안보. 국민들을 갖다가 농성식으로 토론장에 와서 규탄될 열무로서 북한에 대해서 규탄함으로써 그런 자기 책임을 면피시키거나 이런 쪽으로 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래가지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군사 경계령. 사실은 핵이라는 거는 재래식 군사 무기를 갖고 무슨 뭐 전투 배치를 다시 하고 이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또 북한이 핵실험했다라는 것이 당장 그걸 가지고 뭐 휴전선상에서 그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야말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그 이제 막 그냥 그 강한 경계태세를 하고 국민들에게 걸기하자, 견뎌하자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가 불안정해질 거 아닙니까? 진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아주 과격하게 세게 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어떤 관계를 형성하려고 또 다른 행동하고, 또 이제 그런 위기 왔을 때 또 이제 강경하게 나가고 했더라면은 지금같이 이런 안정된 남북 관계 이런 그 관계를 관리할 수 있었겠는가. 과거 과정만을 봐도 그것은 충분히 증명된다. 강하게 압박하면 할수록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다. 그럼에도 언론은 언제나 강경론으로 맞섭니다. 중요한 건 북한을 혼내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는 것이다. 싸워서 이기는 안보가 아니라 전쟁을 막는 것이 최상의 안보라는 것이 참여정부의 일관된 안보 정책이었다. 주요 사안이 터질 때마다 언론이 들고 나온 단골 주제는 퍼주기 논쟁이었다. 퍼주기 논쟁처럼 그 이상한 논쟁이 없는데요. 퍼주기 뭐 있습니까? 쌀 준 거? 그거 공짜로 준 게 아닙니다. 우리 국회의에서 결국에 상업 차관에서 주는 거거든요. 비료 건 인도적 지원이고요. 그다음 민간 부분에 퍼주는 거, 아 그게 무슨 기업이 일방적으로 퍼줬습니까? 결국에 개성공단 만드는 거, 자 북에서는 인력하고 토지 되고 남에서는 자본하고 기술 돼갖고 합작해서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야말로 그 이 아프리카 국가에도 우리가 지원하는 판인데, 그리고 그렇게 지원한 그런 돈이, 그런데 우리가 뭐 정말 천문학적 숫자는 모르지만은 제가 알기에 국민의 정부 때부터, 아니 김영삼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한 것이 3조도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참여정부 5년 동안에 국민 1인당 1년에 북을 도와준 것이 한 8천 원이 채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을 한 둘이 사 마시더라도 이 정도 돈은 들어가는 건데요. 따져보면 사실상 이런 정도의 우리가 그 돈을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서 쓰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남북 간의 관계를 발전시켜온 그 결과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투자보다는 얻어진 게 너무너무 큰 거죠. 퍼주기라고 하지만은 이는 서독이 통일 전 18년간 지원했던 수준과 비교하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다. 퍼주기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여러 그 남북경협 프로그램이 선정된 결과를 보시면은 그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그것이 선정이 됐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남한 북한이 모두 이익이 돼야 되죠. 상호 이익이 돼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그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작동 가능한 프로그램이 돼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우리 남한 쪽에 우리 한국의 재정 부담이 최소화 되어야 된다는 것. 대북 지원을 통해서 한반도를 평화스럽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비용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대북 지원을 통해서 결국은 향후의 통일 과정을 거쳐서 한반도의 통일왕국에 들어선다고 했을 때 북한에 대한 지원이 결국은 향후의 통일 과정을 우리가 미리 선투자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생각한다면 이 퍼주기 논란은 별로 큰 그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북 간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신뢰를 쌓아왔다. 남북한 인적 왕래는 2006년 현재 10만 명에 이르렀고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는 1만 명에 이르렀다. 대북 교역 역시 13억 5천 달러 돌파. 한국은 북한의 제2교역국이 됐다. 2006년도 말에 이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하고 이 남북 간에 통행한 인원이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1945년 그 분단됐을 때부터 90년까지 한 45년간 통행한 인원이요. 45년간 통행한 인원이 3천 명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루에 이 관광객을 제외하고 남북을 통행하는 사람이 2천 명이 넘습니다.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 참여정부의 하나의 결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참여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만들어낸 성과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죠. 남북관계는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10년 전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 북한까지 카루스가 있었을까요? 못 됐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도 금강산이라든지 개성까지 갔다 왔는데 외국인도 이렇게 자유롭게 자유롭지는 않지만 뭐 쉽게 갈 수 있고 근데 우리 주위를 보면 한국의 아저씨라든지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진짜 그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하나의 좋은 성과라고 봅니다. 북한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은 단지 국토의 통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분단. 그것은 한반도의 모든 불행이 시작되고 모든 억압이 합리화되는 거대한 블랙홀 같은 것이었다. 그 분단이 낳은 대결과 반복의 역사를 극복하지 않은 한 한반도의 미래는 없다. 사실은 3면이 바다이고 한 면은 대륙으로 뻗어 있는 이 기회가 있었던 대한민국이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지만 실제로는 3면 바다만을 갖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륙으로 가는 길은 봉쇄되어 있었죠. 이게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대륙으로 가는 이 공간을 갖다가 뚫고
새로운 기회창을 열기 위해서도 또한 남북관계는 필요한 것이죠. 앞으로 한반도의 장래가 어떤 모양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이 맞을 것인가.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럼 한반도의 장래를 생각할 때 한반도라는 게 따로 떨어지는 섬도 아니고 동북아라는 전체의 그 정치 안보적 구도에서 앞으로 한반도가 어떤 모양을 취할 것인가. 이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가 그 주도적인 의견을 가지고 또 그 목소리를 확립을 시켜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전체적인 구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외교라든지 모든 한국 한반도의 문제를 한반도에다가 포커스에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한반도를 벗어나서 지역의 문제, 세계적 차원에서 이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사실 그 저 시각의 변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큰 방향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국이 국제에서 이제 사회에서의 하나의 글로벌 플레이어로 진짜 외교의 그 핵심에 이제 들어왔고 이제 우리는 어제 우리가 아니다. 동북아시아 변방의 작은 국가라는 자의식은 이제 버려두죠. 변화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다. 뭐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았죠.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았던 게 자 부시 행정부 강경 정책 쓰지. 저 북의 김정일 위원장은 또 협력 하나도 안 하지. 남에는 보수가 계속 소위 뒤를 붙잡고 있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정도로 반전시켜서 2차 정상회담 하게끔 하고 6차 회담 진전 이루게끔 하고 북핵 문제 해결하는데도 1단계 폐쇄 동결을 넘어서 2단계 불능화 신고까지 가는 2단계 왔다라고 하면은요. 제가 볼 때는 외교정책, 대북정책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This time, there has been an insistence by South Korea, and I think Song Min-sun has probably said it best, that there'd be no meeting or discussion about us without us, meaning that South Korea must be involved in all aspects of the development of policy towards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 issue. 대립의 파국으로 치닫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참여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낳은 평화의 가능성, 참여정부가 한반도에 남긴 가장 큰 선.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오래된 일이 아니다. 불과 얼마 전 우리가 겪어온 우리 시대의 기억이다. 우리가 살아내고 겪어낸 저 시절의 기억들은 새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내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해야 하는가.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저 잃어버린 10년 전이 아니라 그 10년에